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에 눌러주세요. 조졌네. 아 씨. 아 어떻게 맞출 수 있지? 오늘 특별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공수. 저작권 때문에 짧게 할 겁니다. 바비. 네, 오프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긴급 방송이 잡혔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여러분들 정말 궁금하실 텐데, 아 써놨구나 위에 씨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편집자를 뽑는 날입니다. 당연히 이 영상은 유튜브에 편집자를 구한다는 공고문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들과 대화를 하려면은 사실상 저 혼자 뽑을 게 아니고 셋이 같이 상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말 그대로 보이는 라디오를 선사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럼 디스코드 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콩순이가 날 초대해준 뭐야, 채팅창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나? 스스로들을 지칭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키랏? 키랏? 바비는 프로페셔지 왜 이래? 네 저는 와나나입니다. 뭐야 이거 난 이런 닉네임 설정한 적이 없는데? 자 여보세요? 사장님 여러분들 닉네임을 지금 좀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아 제가 바꿔드릴게요.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사전에 약간 얘기를 해두는 것처럼 오늘은 새 편집자, 세 번째 편집자, 약간 펀치라인이에요. 새 편집자, 새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첫 번째 편집자였던 콩순이부터 한번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왓튜브 0부터 18만까지 편집하고 있는 마루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은 바비 두 번째 편집자. 일단 사실상 여기서 막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왓튜브 두 번째 편집자, 중간에 꼽사리 끼고 버거킹에 살고 있는 바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버거킹에 살고 있는 바비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새 편집자를 뽑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각자 원하는 막내 편집자의 이상향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아 제가 그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오래 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콩순이. 일단은 사장님이 약간 그거 있잖아요, 특유의 개그 코드. 저희 유튜브랑 자기가 갖고 있는 개그 코드랑 잘 맞는 사람이 약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방송 보면서 한 번도 웃지 않은 사람이 와서 편집을 하겠다, 그건 자존심이 상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하나 더 있어요. 사장님이 밥을 잘 사주거든요. 한국 살아서 근처 살면 같이 와나나의 지갑을 털 사람을 약간. 지금 그 발언 바비를 견제하는 말인가요? 견제라기보다는 같이 오면 좋겠는데 뭐. 해외에 그 사는 바비, 너는 사장의 밥을 얻어먹을 수 없으니 너와 나의 급의 차이는 이만큼 있다라고 혹시 발언하신 건가요? 뭐 조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바비님이 원하는 뭐 막내 편집자 이상향? 원하는 님하고 비슷한 코드? 콩순! 네? 후배 편집자 말이 자꾸 버퍼링이 걸리는데 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한 적이 전혀 없어요. 이거 다시 나 눈 감고 귀 막고 있을 테니까 군기 잡으세요. 잘했어요. 내려가자. 어차피 우리가 편집하는 건데 뭐 괜찮겠어. 아 인정. 인정. 제가 원하는 편집자분은 아무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내리갈고 말 수 있는 장난 주면 되겠습니다. 장난이고요. 네네. 저하고 마루님이 작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프리미어하고 앱텍이다 보니까 그쪽을 좀 주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오시면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코드가 맞아야 할 것,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을 것, 본인이 쓰는,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코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와나나의 코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는 이 와나나의 코드. 저는 전체적인
일반적인 코드라는 것보다는 제가 자주 살리는 코드라고 치면 사장님이 약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웃길 때가 많아요. 말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지금 코드 얘기인데 바코드 언급하시는 분들 밴 해주세요. 매니저 지밖에 없는. 아 참. 어쨌든 그 사장님 나 끊고 가죠. 여기 그거 있잖아. 삐 그거 오케이. 편집하다 보면 여백이라고 해서 사장님이 말 안 하고 오디오 아예 비는데 얼굴 표정이 뭔가 웃길 때가 있어요. 예시의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콩수님 간단하게 딜 하나 한번 넣어주시겠어요? 코 수술을 했는데 그게 태강준입니까? 병신아? 이겁니다. 저런 게 제 편집에 좀 많은 방송 끝나고 겐톡 하나 남기세요, 콩수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 설명 씨발. 그 아니. 아이씨 뭐 이렇게 욕이 많죠? 녹음 밑에서 얘기하는데 욕이 적겠습니까? 아 욕 좀 줄여주세요 유튜브에. 예? 그 본인이 욕을 많이 하니까 욕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엄마가 벌써. 아 혜원아 너 유튜브 재밌는데 욕 좀 줄여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김웅배라고 우리 엄마가 보는 유튜브를 그렇게 욕을 많이 편집하면 되겠어요? 시간 아이 말을 그렇게 해놓고 우리 뭐 어쩌라고. 아이 지금 칼룰라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말이 맞지 않다는 거야? 아니 맞죠. 자 그럼 네. 바비님이 생각하는 코드는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저 편집자 뽑을 때도 하셨던 말인데 이끝 감성?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절한 단어로는 좀 불량식품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류의 코드와 알맞은 뭐 드립이나 편집을 주로 하고 있는 편이죠. B급 감성이라 하면 너무 고퀄일 필요도 없고 요즘은 사실 스낵컬처의 모든 문화가 그렇죠?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무거운 이런 다른 것보다 스낵컬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B급 감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근데 왜 사장이 사자가 죽을 사자죠? 이제 봤는데? 한자를 잘 몰라가지고 멋있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한자 쓰지 마세요 그러면. 아 그래도 멋있게 아니요 멋있게 안 멋있어요. 아니요 안 멋있어요. 한글로 바꾸세요. 네. 그 편집할 때는 그냥 넣어도 되지 않나요? 상관없겠죠. 이거 어차피 캡처 그렇죠. 떠나가지고 넣으면 돼요. 이어폰으로 님들이 말하는 귓속말 내 귓속말 하는 거랑 똑같이 들려요. 오버야 나 사이에 꼈어. 왼팔에 바비 불끈 오른팔에 콩순발 끊겼다. 중간에 바나나가 있네. 어? 그러면 너희들은 양불할. 아니 야. 근데 가운데 바나나 길이가 제일 짧은데 뭐. 무슨 소리예요? 바비님 혹시 키 여쭤도 됩니까? 178이요. 오 그러면 콩순님 키 여쭤도 됩니까? 저 175요. 오 짝불알입니다 우리는. 사장님 근데 다니엘님보다 작지 않나? 제가 딱 사이에 있어요. 제가 177이니까 그냥 우리 셋 다 사실 키가 거의 또이또이해요. 그러니까 불알과 그게 똑같은 거야. 이렇게 나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살릴 수 있어 편집으로? 저도 뭐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그 영상 편집 지원했을 때 썼던 팁? 아닌 팁 같은 건데 아 이 공모전의 경험자가 알려주는 꿀팁. 공모전을 한다는 영상을 보고서 가장 최근에 와나다님께서 방송을 하셨던 영상을 전제로 편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얼만큼 빨리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수준 같은 게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 영상을 공모하실 때쯤 저 말고 다른 분에게도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께서 아무런 답장이 네. 없어서 상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분께 한마디를 좀 할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비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이 영상 보셔서 아시다시피 정말 재밌어요. 그림도 금손이세요. 그림도 엄청 잘 그리시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장면에 그림까지 그려놓는 분이에요. 그런 분에다가 막 연출이나 해외 이런 거 빠삭하신 분인데 이런 편집자를 거듭찬 사람이 대체 누군가요? 제가 그때 원하나님 말고 다른 분한테도 지원했었는데 네. 그분이 바로 악녀님이셨습니다. 아 이예은씨가 이예은씨 덕분에 바비란 커다란 검을 얻게 되었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거 이 악녀님에게 한마디 한번 저기 음성 편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부담스러우면 거절하셔야 됩니다. 악녀님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꼭 그렇게 나를 내쳐야만 속이 후련은 야! 우리 악녀 아니 우리 악녀는 다 아니 우리 바비한테 어? 악녀 너가 지금 무슨 짓인지 알아? 내가 실제로 만나면은 바비 목까지 주먹으로 파이팅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장님 하나만 그 방송에 송출 가능? 이 뭐야 뭘 올린 거지? 이거 IP 추적해서 밟아버리세요. 옛날에 공모 받았을 때 네. 인트로 모아가지고 1시간짜리로 보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지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어서 와, 지옥은 처음이지. ASMR. 저 새끼 빼내주고요. 업, 업 더. 어디서 오셨죠, 고향? 경상도입니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Here comes the money. 현찰로. 3번.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